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서론 부분 마무리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13절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는 구속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속함을 받았다. 이 속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속자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ransom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값을 치렀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속함을 받았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다른 표현이 우리가 읽은 13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적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었다. 세상 오늘 13절에 보니까 허감의 권세, 허감의 권세, 어떤 악한 영의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허감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와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미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빛의 나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나라죠. 그리고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는 빛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또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을 구하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뭘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신, 콜링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 그리고 자라나는 것.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함으로 자라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선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빛을 바라는 삶까지 나가기에 힘써야 한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들이봐야 된다.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들이봐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게 된 거다. 그래야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요,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내하고 견디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침내 너를 내가 승리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그 인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러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써놓은 부분에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제 예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두 번째, 좋은 일을 행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와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견디는데 억지로 견딤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는. 왜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빛의 나라에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쓰시고, 그리고 더 사랑하는 일에, 더 섬기는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뒤집어서 더욱더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풍성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사오니,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더욱더 인내하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마침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삶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